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큰 고난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정말 큰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고 그 위기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엔게디 그 언덕이 있는 엔게디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들판으로 도망을 왔다는 것을. 그래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엔게디 언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안으로 마침 사울 왕이 쪼벅쪼벅 들어와요. 숨 막히는 순간이죠. 사울 왕에게 체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끌려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죽음 직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아마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쪼벅쪼벅 들어올 때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을 거예요. 그때 이 시편 57편을 쓰는 것입니다. 이 황금시 시편 57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급하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헨이라는 단어는 그것은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불쌍한 할머니가 지나갈 때 마차에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 앞에 소중한 금이나 은을 주면서 이 몸을 굽힐 때 그걸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아무리 깊은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줄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이 상황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돈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려울 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 2절을 같이 보죠.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지금 사자 앞에 서 있는 토끼와 같은 신세죠. 그런 형편이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뭘 이루어주겠어요? 비록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곧 체포될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왕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아니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가 지금 왕이 된다고요? 그걸 믿는다고요? 아니 왕이 되는 것은 제쳐두고 죽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위기가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줄 것을 믿었어요. 아드 핑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윗은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놨어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망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다 심어놨어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극심한 고난이 왔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곧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할 것을 믿었어요. 여기 인자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도 헨이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러니까 다윗은 숨막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걸 믿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것은 사울 군대가 굴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5절은 첫 번째 1단락의 마지막 구절로 후렴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2단락 마지막 구절 11절도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1단락이 끝나요.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1절을 보지요. 이 두 번째 단락은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위기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구름으로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을 죽이려는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판 그 사람들이 빠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7절에서 10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다윗은 지금 조금 전에 그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로 칼을 들고 다가올 때 그 다급과 긴장감을 이기고 자기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 확고한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결심은 상황을 바라보는 걱정보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 악기를 들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우울한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그냥 쉽게 지나가고, 마음이 어려우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지옥인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다윗은 지금 희망의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새벽을 깨워요. 그냥 새벽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요. 빨리 새벽이 돼서 내가 찬양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11절은 후변 두 번째 후렴구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시편 57편이 끝나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은 정말 황금시예요.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사탄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켜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큰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숨이 막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은 이제 체포될 수 있는 큰 위기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확정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했어요. 시편 57편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의 마음은 낙심, 절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 가득해요. 마음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다윗은 곧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정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했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급진정시켜서 급반전시켜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 사울을 물러나게 만들고 전쟁에서 사울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다윗처럼 이렇게 굴 속에,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자기를 잡으려 오는 사울 왕이 그 굴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 끝났어. 하나님 저를 여기서 죽이십니까? 뭐 왕이 된다면서요? 하며 불평할 수 있겠죠? 다윗은 위대한 진리를 알았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일은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먼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불신을 말하면 영적인 세계, 사탄이 힘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말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에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놀라운 2019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기 직전인 상황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어요. 뭘 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입술의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생명이 넘치고, 이 생명이 넘친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이 넘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거쳐야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젯밤에 어려움이 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 눈물로 밤샘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 저는 다윗이 쓴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어젯밤에 눈물로 밤을 잤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젯밤에 눈물로 잠을 자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 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런 말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일 다 잊으십시오. 어제의 고난을 다 잊으십시오. 어제의 눈물을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은 그 믿음대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동굴에 갇혔습니까? 큰 고난이 왔습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동굴 속에 웅크리고 울고 낙심하고 하소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깊은 동굴에 갇혔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나타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실패를 말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우리가 무슨 말하느냐에 따라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탄이 모든 상황을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망했다, 끝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골칫덩어리다,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의 결혼 생활은 끝이야, 너의 가정은 끝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편이시다, 너는 특별한 사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말을 듣는다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긍정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입술은 감사와 찬양을 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더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무거울수록 더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은 사탄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미사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했어요. 내 마음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수금아 비파야 깨어나라, 새벽아 깨어나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다윗은 얘기하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하루도 우울과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하루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으로 새벽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동굴에 갇혔습니까?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동굴에 갇혔습니까? 두 번째로,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칠 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내세웠어요. 유다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찬양하는 지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쟁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앞세우면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영적 무기입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은혜를 구하고 찬양하며 사십시오.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도 더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쁘게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겠노라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